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 순현매입니다. 오늘 저는 간식으로도 좋고요. 한끼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 약식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찹쌀 준비했고요. 흑설탕, 간장, 밤, 배추, 그다음에 호박씨예요. 호두랑 크림베리 준비했습니다. 찹쌀 종이컵으로 5컵인데요. 물에 한 3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서 1시간 정도 불려주겠습니다. 밤은 이제 먹기 좋게 잘라줄 거예요. 호두도 4등분으로 잘라주겠어요. 작은 거는 반만 잘라주세요. 대추도 물로 깨끗하게 씻었고요. 대추도 이렇게 가장자리로 돌려깎기를 해주세요. 이제 물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 4컵이에요. 종이컵 기준으로 4컵이고요. 이게 설탕 한 컵을 먼저 다 녹여주세요. 이게 간장 반 컵입니다. 설탕이랑 간장은 이게 조금 더 간간하게 드시고 싶으시거나 조금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설탕이 다 녹았으면은 아까 물기 빼준 찹쌀 넣어주세요. 여기에 계피가루 한 작은술 넣겠습니다. 참기름은 3스푼 넣어주겠어요. 여기에 잘라놓은 재료들을 모두 다 넣어주세요. 저는 호두 고요. 그다음에 대추, 밤도 넣어주세요. 크림베리, 호박씨 모두 다 넣어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준비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밥을 남들 밥솥에 취사 버튼을 하면 되는데요. 물 너무 많지 않게 이렇게 재료가 잠길랑 말랑 이렇게 해주시면 쫄깃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백미취사로 눌러주세요. 백미취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식이 찰지게 맛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담을 그릇 바닥에요. 참기름을 이렇게 솔로 발라주세요. 그냥 뒤집었을 때 다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배추를 동글동글 이렇게 꼭꼭 말아서 꽃처럼 잘라놨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려주겠어요. 이렇게 해서 꼭꼭 꼭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식은 다음에 잘랐을 때 부서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꼭꼭 눌러주세요. 꼭꼭 눌러주었고요. 한 10분 정도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식었습니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세요. 그러면 약식을 자를 때 좀 잘 잘라져요. 랩을 하나씩 다 싸주었어요. 이렇게 냉동실에 넣었다가 하나씩 꺼내서 맛있게 드세요.